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르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민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노년교육학회 학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하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시니어의 용어별 이미지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아, 예. 일본 연구에 따르면은요. 보통 시니어와 실버는 60대 후반이고 고령자는 70대 초반, 그리고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과 노인은 점차 이 상정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고령자는 71세에서 72세로 안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반면에 시니어는 2016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그 용어보다 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대 수명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이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전국 노인 응답자 중에 74.1%가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런데 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66살 이상의 노인들의 그 빈곤율을 보면은 30%가 넘습니다. 따라서 OECD 평균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특히 76살 이상의 노인은 한 50%가 빈곤율입니다. 따라서 이 OECD 평균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중위소득은 50%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지수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령층에서 노후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 일을 했고 그다음에 가입률도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 빈곤율이 최하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기초연금은 2008년도 1월에 도입한 노령연금에서 비롯되었는데요. 2012년 대선에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2017년도 대선에서 월 30만 원으로 그 인상을 하게 되는 공약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공약들은 지급 수준에 대한 약속은 대체로 그 성실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에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월 최대 40만 원으로 그 증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과 개선은 아직 더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이 앞으로도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가 맞는 건가요? 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서 여당과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현재 기초연금은 2022년 그 30만 7천 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2021년 30만 원으로 오른 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해도 사실 한 달 생활하기에 넉넉한 비용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일자리, 역시 일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정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노후 건강 관리라든지 생활비용 등이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근로하길 희망하는 비중이 2015년 53%에서 2021년 62.6%로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온민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 싶다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으로는 어떤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분당의 한 애견 카페. 초롱초롱 호기심쟁이 강아지들이 반겨주는 모습이 여느 애견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앉아. 범삐 앉아. 앉아. 옳지. 너도 좀.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 애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담당하고 있는 67세 된 이옥희입니다. 애견 동물 돌봄 일을 하고 있는 64세 홍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여기는 어떤 게 맛있어요? 쭉 곡물 라떼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라떼 드셔보시겠어요? 네. 오픈 멤버로 벌써 5년째 노인 일자리에 근무 중인 바리스타 오키 씨. 커피 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신메뉴 개발과 제조까지 척척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키 씨는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낄까요? 엄청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카페가 개소식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그 공백도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너무 제가 즐거워서 하지 않을까요? 지난 5년간 만족도 높은 삶을 즐길 수 있었던 건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덕분입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바리스타 일로 이제는 인생 후반전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년 퇴직을 마치고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일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나이에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직업적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지역 케이블에서 성남시 분당 시니어 클럽에서
그 애견 관리사를 시니어를 모집한다고 나왔는데 저한테는 그게 무슨 등대 같은 거였어요. 감사하죠. 근데 여기 와서 시간을 그 같이 시니어들하고 공유해서 즐거운데 용돈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니어들이 많이 많이 아셔서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대에서는 다른 애견 카페보다 값도 싸고 직원 어르신들이 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커피 사진 찍었어. 괜찮아. 아유 예뻐해 좋았어. 예뻐 예뻐. 이곳에 오면 우리 집 강아지나 남의 집 강아지나 모두 한 식구. 이제 아이랑 어디 갈 데가 없나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공감 핏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커피 한 잔 먹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이곳은 카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주간 보호가 가능한 호텔링, 셀프 목욕 서비스도 가능한 복합 공간입니다. 단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취지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님들의 만족도까지 추구하는 공간인 거죠. 옳지. 믿고. 귀한 손자 돌보듯 강아지를 돌보는 영신 씨. 앉아. 범삐 앉아. 괜찮아, 포키. 2016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니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반려견의 위생관리와 사회성 교감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삐도 아이고 잘했어요. 몸이 건조한 그런 생활에서 지금은 여기 일을 나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제 생활이 활기가 찾은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제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나이에 지금 어리가서 일할 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일할 수 있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영신 씨. 앉아. 사랑이도 간식. 오늘은 따뜻한 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신다고요? 네. 아직 노인 일자리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바리스타 오키 씨가 전할 말씀이 있다는데요. 무조건 그 도전하시고 정보를 많이 그 접하시라고. 정보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눈도 뜨시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라고. 17년도에 그 오픈을 해서 당해 년도와 그 다음에는 매출액이 약 2천 정도였었는데 현재 3년 만 3년이 지나 다음 현재 보면 약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려서 노인 일자리로서의 그 성공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로서의 그 만족감과 자긍심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들의 자립과 일자리 마련을 돕는 국내 최초 공공 실버 애견 카페. 일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셔서인지 분위기가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데요. 이곳이 국내 최초 공공 실버 애견 카페라고요? 네, 성남시 분당 시니어 클럽이 한국 반려동물협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공 실버 애견 카페 공감 앤 펫입니다. 60 이상 어르신께서 바리스타와 반려동물 관리사로 일자리도 제공하고 유기견 입양 및 유기방지 캠페인 활동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예, 분당 시니어 클럽은요, 성남시와 경기복지재단 지원으로 개장을 했는데, 그 카페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전액 노인 일자리 사업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제 카페 실무 경력을 갖춘 어르신들을 모셔서 카페 그 경영을 하고 있고요. 뭐 에컨대 음료 제조라든지 고객 및 판매 상품 같은 거 그 재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2년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니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그 취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견 호텔이라든지 놀이터 관리라든지 다양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 손님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시니어 클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니어 클럽이란 어떤 곳인가요? 예, 시니어 클럽이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하는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노인 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기관이랍니다. 네.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전국에 5개 소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에는 14개 소가 추가되었고요. 2015년에는 129개 소가 다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3개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니어 클럽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지역의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내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그리고 끝으로 일할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어르신분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법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그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활동 규화를 늘리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업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 혹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 방식은 시, 군, 구 또는 수행기관이나 모집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공공 일자리는 거의 단순 노동 수준이라서 고학력에 기술이 있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니어를 위한 민간형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물론 맞습니다. 예, 사실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서로 다른 그런 일자리라고 봅니다. 우선 선발 기준, 능력이 다른 겁니다. 공익활동 선발 기준은 소득 인정액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 참여 경력, 코로나 예방접종 여부와 같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능력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활동 역량이나 보행 능력 또 의사소통 능력 같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능력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서비스형은 의사소통 능력과 신체활동 능력에 더해서 컴퓨터 능력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능력 안에는 정보 검색 능력, 그다음에 사무 역량,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회서비스형은 인성 역량이나 또는 협조력, 갈등 해결 능력, 이런 대인관계 역량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지요. 시장형은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나 시장형 노인 일자리는 좀 더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걸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학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일정 학력이라든지 자격을 보유한 비교적 젊은 노인에게 더 나은 일자리가 맞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는 저학력이거나 학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맞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용돈밖에 못 벌어도
줄만 서면 구할 수 있는 공공연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로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공연 일자리 사업 확대 결과 노인 빈곤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공연 노인 일자리 사업 경우는 그 생산적인 일자리라는 거는 하지만 그 절대 빈곤 수준이 너무 높은 76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은퇴 전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시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재능과 지혜를 나누며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51.26%를 차지했는데요. 서울 금천구의 금천 50플러스 어르신복지센터.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이 적지 않은데요.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 50플러스 어르신복지센터 역시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캠퍼스 4곳, 센터 1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 재설계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어르신들에게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 디지털 관련 분야입니다. ICT를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 강사 과정을 듣고 있고요. 사실은 이 50플러스를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인생 그 이모작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치매 예방 교육 강사라면 제가 하는 일과도 겹치지 않게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성향과 직업적 진로로 곧장 연결되는 캘리그라피 3급 자격증반, 실버 인지 음악놀이 통합 지도사 양성 과정 같은 강좌도 인기 만점입니다. 지난 4월 달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실버 체조 1급 지도사 과정을 밟았어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실버 체조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뭐 이거를 정말 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3개월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제 경로당 실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 연계가 돼서 대한노인회 금천구 지회 에서 이렇게 연결해 준 10개의 경로당 중에서 10개의 강의를 맡겨주셔서 지금 한 선생님이 일주일에 2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열리는 다양한 강좌는 어르신들의 향후 직업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이나 강의를 하는 강사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배우고 나면 드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드론을 직접 조종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모습을 볼 때 드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선생님들과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같이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인생 후반기를 멋지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또 인생 후반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여러 센터와 캠퍼스 그리고 재단이 있습니다. 오셔서 내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설계도 하시고 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탐색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함께하는 동년배들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되고 행복한 미래가 설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 이막엔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누구보다 인생 후반전을 활짝 연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50플러스 센터가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에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많이 열려있는데요. 50플러스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50플러스는 상담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생애 설계 진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설계 7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그리고 건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대1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일자리 또 생애 설계 상담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동년배의 눈높이 상담부터 생애 전환 교육, 새로운 일과 활동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 창작 지원, 취업 연계 등 50플러스 맞춤 원스톱 노후 설계 서비스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첫 세대가 50플러스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일자리를 비롯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 시민참여형 기획사업과 뜻을 함께하는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으로 50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년 문화를 응원하고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한 문화 확산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령화 시대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서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일자리 외에 노인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노인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그 가정이나 입소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양부양자, 그 의료급여 수급 수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노년에 건강을 지키려면 잘 드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가끔 입맛이 없다고 끼니도 거르시고 하셔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많아졌으면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도 있나요?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약화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제 가정에서 그 ICT 기기를 설치해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 상황 시에 119에 연계하는 등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병의원에서 폐렴 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65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관리 지원 정책인 예방접종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틀니 임플란트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률이 30% 정도입니다.
네. 와, 오복 중 하나가 치아라고 하잖아요. 65세 어르신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지원 정책 등 정부에서 세심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또 어떤 정책들이 또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네. 노인 실명 예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화성 안지라는 자각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방치시 실명이 일으키게 되므로 노인, 노안,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 등 노인 실명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명 예방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교육 사이트를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퇴 선배님들이 주로 말씀해 주시기를 은퇴 5년 전, 최소한 3년 전에는 네. 은퇴 후 미래에 대한 진로, 그다음에 여가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많이들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자를 위한 취업전문기관인 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온라인 취업교육 포털 운영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들 수 있습니다. 본 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부터 시니어 인턴십 등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소개할 곳이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만 60세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 대한노인회에서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취업 알선이라든지 교육,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택배라든지 방과 후 학습 매니저, 통계조사 등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최하위권의 국가인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노인이 되기에 노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OECD 작성 기준에 따르면 최근 2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GDP 대비 한 10% 수준이죠.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복지 정책,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 100세 시대,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복지 지원 사업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정년 보장이라든지 정년 연장, 연금 제도 등 다양한 노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극복이라는 노인 개인만의 자기 극복이라는 관점보다는 국가나 지방 정부, 민관, NP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상호 협동적 관계 속에서 고령자들 개개인이 인파워먼트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실현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 일자리 정책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혜택을 꼭 잊지 말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일자리를 찾고 계신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